키보드 케이스를 통해서 마치 애플 패드를 노트북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래비스입니다. 제가 지난번 일본으로 넘어가서 아이패드 6세대 9.7인치를 구매를 해왔는데요. 막상 구매를 하고 보니까 이거 스크래치 날까봐 조심조심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키보드를 알아보다가 약 $26 원화 가격으로 3만원 초반대 키보드 케이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애플패드 9.7인치를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키보드 케이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아이패드 9.7인치 6세대가 아닙니다. 바로 이 제품을 구할 수 있는 하드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무수한 하드케이스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격 대비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입한 제품은 바로 원화 가격으로 약 3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메탈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이 됐고요. 상단 케이스와 하단 키보드 케이스로 구분이 지어지는 제품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제품을 구매를 했더니 놀랍게도 아이패드 9.7인치 보호필름을 서비스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은 나름 터치펜을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 터치펜은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기반의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쓸 수 있는 터치펜입니다. 마감 처리는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쉽게 망가질 것 같은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품으로는 키보드 케이스를 충전할 수 있는 마이크로 5핀 충전 케이블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제작된 사용 설명서를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서비스로 제공된 보호 필름을 한번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이패드 6세대 9.7인치에 정확히 맞는 사이즈일까요? 보호필름을 부착하기 위해서 액정을 깨끗이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필름은 상당히 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강화 유리 타입이라던가 하드 타입의 보호필름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패드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막아주는 1차원적인 보호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착했더니 상당히 기프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거 뭐... 여기서 이번 보호필름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필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보호 비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제대로 된 보호필름만 구매를 하더라도 거의 돈 9만원에서 10만원 돈이 들어간다는 걸 감안하면 솔직히 3만원짜리 케이스에 제공되는 보호필름 큰 기대를 하고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케이스에 6세대 아이패드 9.7인치가 정확히 들어맞는지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구매를 할 때 가장 두려웠던 점이 아, 이거 케이스에 잘 맞을까? 라는 걱정이었거든요. 케이스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뻑뻑하긴 한데 힘을 줘서 넣으면은 딱딱 소리와 함께 들어가긴 합니다. 오! 들어갔어요. 이와 같이 아이패드가 마치 하나의 노트북처럼 들어갔습니다. 케이스를 열면 짜잔! 일단 키보드는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투스를 ON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아이패드에서 블루투스를 잡아주시면은 키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제작이 되어 있지만은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바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은 한국어로 변경을 해서 타이핑을 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키보드에 한글 각인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이소나 혹은 인터넷 서핑을 통하면은 키보드에 붙일 수 있는 한글 스티커를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디자인은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알루미늄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가벼운 하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함께 제공이 되는 터치펜은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그냥 가볍게 쓰기에는 무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손으로 잡아당겨도 분리가 될 것 같은 마감 처리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이번 키보드 케이스에는 80mAh의 리튬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80mAh 상당히 낮은 용량이긴 하지만 키보드만 사용하기에는 그렇다고 그렇게 부족한 용량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제조사 설명에 따르면 4시간에서 5시간 완충 후 실제 지속적인 작업시간은 34시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렵지 않게 완충 후 키보드 케이스를 통해서
마치 애플 패드를 노트북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디자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패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드 케이스가 타이트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알루미늄 색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후면 카메라 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면 중앙에는 애플 로고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도록 가운데 큰 원형의 홀이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단은 볼륨 버튼 홀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사용하면서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 포트 역시 개방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 케이스의 두께는 최대 21mm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아이패드를 제외한 키보드 케이스의 두께는 약 9.8mm, 최대 한 10mm 정도가 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전원은 우측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 5핀 포트 역시 전원 버튼 옆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단은 어떨까요? 하단은 나름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고무패드가 네 군데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만 놓고 보니까는 오, 이거는 네, 맥북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기는 하네요. 저렴한 가격대 3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 키보드 하드케이스. 뭐 성능이 월등히 좋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가격 대비 무난하게 쓸만한 제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한글이 인쇄가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한글 키보드 스티커를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는 거는 좀 번거롭기는 하네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3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아이패드 6세대 9.7인치 키보드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키보드 케이스만을 구매했을 뿐인데 보호 필름, 거기에다 터치펜까지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AS가 안 된다는 점, 거기에다가 내구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한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대에 내 아이패드를 마치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전투 소비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실험실 채널에 알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독과 추천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레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